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 포유 법률사무소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서 전달책, 수거책으로 연루되는 케이스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정상적인 업체를 가장해서 다른 업무를 지시하다가 결국 전달책 업무로 수행 업무를 변경하게 되는데요. 최근까지 저희 회사에서 처리했던 건들 위주로 해갖고 대표적인 사례들을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로 접근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면 업무 수행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이거 돈 좀 많이 준다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싶다면 업무 하시기 전에 꼭 저희 사무실로 한번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돈 몇십만 원 벌려다가 감옥을 가거나 아니면 막 합의금으로 몇천만 원씩 물어주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 미연에 방지하셔야 되니까 꼭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보이는 케이스는 뭐 당근마켓, 중고나라 이런 데서 이제 구매대행 알바나 뭐 금이나 명품 이런 걸 대리구매 업무를 가장해서 현금 전달 업무를 결국 수행시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 중인 케이스인데요. 의뢰인 같은 경우에 이제 당근마켓에 올라온 고수익 단기 알바 이런 공고를 보고 알바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의뢰인이 수행해야 될 업무에 관해서 처음에는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대리로 좀 구매를 해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두 차례 정도 이들의 지시에 따라서 물건을 구매해서 전달을 해주고 이런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 업체 내에서 이제 세금 문제를 조금 처리해야 될 직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업무를 조금 다른 걸로 변경해볼 의사가 있느냐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구매대행 관련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건 구매자에게 대금을 받아서 회사 측 직원에게 직접 전달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현금을 다루는 업무니까 우리가 별도로 인센티브를 조금 더 지원을 해줄 거다라는 설명도 했습니다. 이렇게 며칠간 현금 전달 업무를 수행하던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들도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채권 추심 업체를 가장해서 현금 전달 업무를 수행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요거 이제 사실 전통적인 방식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품권 사업자 등록을 시킨 다음에 상품권 대리 구매를 통해서 자금 세탁을 좀 해달라 이런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거 가장 많았던 케이스였는데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해서 상권을 분석하는 업무다라면서 주변은 뭐 사진 찍는 업무 이런 거를 주로 시키다가 계약금이나 권리금을 대리 수령해달라라고 하면서 현금 전달 업무를 수행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변호사, 법무사 이런 명함을 도용해서 서류 전달 업무를 처음에 시키다가 고객으로부터 이제 사건 의뢰 비용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거를 조금 수령해달라라고 하면서 현금 전달 업무를 수행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나열해드린 케이스들의 공통점 아시겠죠?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되는 케이스들을 보면 조직에서는 처음에는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상이하긴 한데 그 끝이 결국 동일합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거는 현금을 전달해서 지들 주머니로 넣는 거기 때문에 어떤 명목으로든 결국 현금 전달 업무로 여러분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아 단순하게 그냥 알바한 줄 알고 했는데 이거 뭐 처벌 받겠어? 나 잘 모르고 했는데 괜찮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 수행하시다가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되게 되면요 처벌 굉장히 무겁습니다. 검사 측에서 구형을 막 5년씩 때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건에 연루되셨으면 이게 시작 단계부터 철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고 나서 사건을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에게 어떤 부분을 도움받을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또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장 실질심사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구속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뭐 양형을 위한 준비라든가 아니면 뭐 합의금 마련을 위한 뭐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떻게든 불구속을 이끌어내서 재판에 이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무죄 주장을 할지 아니면 그냥 죄를 좀 인정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억울함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절대 믿어주질 않습니다.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무죄가 가능한 사안인지 딱 판단이 됐다 그러면 무죄 주장을 한번 밀어붙여 보는 것이고요.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 그러면 부인 진술을 통해서 수사기관의 증거들을 어느 정도 탄핵할 수 있는 부분은 탄핵하되 어느 정도의 혐의를 또 인정하면서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를 준비해 나가시는 것, 뭐 다른 양형 자료들 준비해 나가시는 것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렇게 유무죄를 증거관계를 보면서 어떻게 밀어붙여 나갈 것인가 이런 판단 자체가 일반인으로서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변호사 도움이 또 필요하실 겁니다. 세 번째로는 경찰 조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도 이제 경찰 조사에 출석을 하면 죄다 나는 진짜 몰랐어요 이래버리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여러분을 범죄자로 단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고압적인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지나치게 강압적인 수사를 어느 정도는 조금 방지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피해자들의 연락처 뭐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랑 접촉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가진 돈이 내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할 수 있는지, 합의 과정에서 또 어떤 문서를 받아서 법원에 어떻게 제출을 해서 선처를 받아낼 수 있을지, 이런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일 겁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사례들도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건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무죄 판결 받아낼 수 있고요. 뭐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내지는 뭐 불기소 처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최초 경찰 조사부터 앞뒤 맥락에 맞는 주장을 하셔야 되고, 재판 단계에서는 무죄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이나 이런 증거들, 그런 거를 이제 재판장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포유법률사무소는 11년차 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국선 변호사, 사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해왔고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그리고 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검찰 단계에서는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법원에서 뭐 무죄 판결, 내지는 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사전담팀에서 여러분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포유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